1966년에 나온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자 66년! 안 살아봤어. 농촌의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인 네모는 올해 수출만으로 3,000달러를 벌어들였다. 수출용으로 쓰이는 네모는 절대 부서져서는 안 되며 차가운 촉감을 주기 때문에 베트남 등 더운 남국에서 인기다. 수출된 네모는 특히 침실 관련 물품을 만드는 데 인기다. 침실 관련 물품을 만드는 데 인기다. 쏜다? 대나무 그 베개. 아, 죽부인. 예, 대나무 아닙니다. 자, 당시 수출 효자 상품이었던 이것 뭘까요? 정답. 예. 정답. 예. 정답은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아니. 정답? 뭐일까? 그 부채. 부채. 부채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상품이 아니에요, 모예카. 음식이에요? 네. 요리 재료인 알맹이를 빼내고 난 껍질이에요. 껍질? 저기 나오지만요, 차가운 촉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베개 같은데, 이불 같은데 이걸 넣거나 하면은 그 촉감이 시원한 거죠. 아... 모예 껍데기. 아, 우리가 이거 여름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많이 먹어요. 수박 아니에요. 참외 껍데기? 참외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과일이에요. 과일 쪽이 아니에요. 자, 요거 여름에 요것도 국수 시원하게 먹으면 좋지. 아, 쪽이 아니에요. 정답 콩? 콩국수 콩 껍데기. 콩 아니에요. 콩 아니에요. 정답. 아, 예. 예. 강남콩? 아 진짜. 정답 콩 아닙니다. 정답. 예. 예, 뭐일까? 베니! 이거입니다. 여름에 이거 메밀 베개 하면요, 시원해요. 맞아. 아니, 이상준, 아 진짜. 강남콩 진짜 웬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메밀국수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벌칙으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자, 수고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예.